디저트 나왔습니다. 오! 오! 화채? 그래. 오, 맛있겠다. 타오네요, 맘모. 얘가 찹쌀. 아, 얘가 찹쌀 맛. 나 과일인 줄 알았어. 타오네요, 이게 맘모. 일단 우리 사쿠를. 오, 이거 타피오카. 타피오카 언니 이거 봐요. 이런 거. 우리가 이런 아는 거. 게 아니에요. 언니 우리 버블티는 큰 잔에 꺼낸 거. 어, 얘는 짱이네. 오! 아이고, 달달해. 오, 맛있어. 이 코코넛이랑 타피오카가 너무 잘 어울려요. 너무 귀엽기도 하고. 진짜. 입에서 하나씩 툭툭툭툭툭툭 터지는 그거는. 서로로로로라. 얘도 녹네, 약간. 어, 이거 맛있다. 어, 얘는. 여자들 취향 저격이 맞아요. 그쵸. 이게 남자분들도 좋아하실 수 있는데 얘는 너무 착해서 사실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선호하시더라고요. 음식점은 여자 입맛 사로잡혀 성공하는 거예요. 맞아요. 여자들이 많이 다 여자가 원하는 데 가서 남자가 원하는 거 뭐 족발 먹거나 남자친구한테 자기야 나 데려가 이래서 갈 수 있고 맞아 맞아 파워는 네. 사실 여성에게 있거든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점수 따려고 데려가는 그렇지, 경우 그렇지 그렇지 타오니오 맘몽도 한번 먹어봅시다. 아, 얘 어떻게 네. 먹으면 돼요? 얘를 이렇게 살짝 잘라서 해서 입맛에 맞게 크기에 맞게 망고 초밥? 어, 그렇냐? 오. 크리에이티비티하다. 어, 냄새는 삼계탕 안에 있는 찹쌀 냄새. 약간 그런 느낌. 네. 진짜 뭔가 삼계탕. 삼계탕 안에 있는. 어 그런 네. 그런 밤 같은 네. 느낌인데. 네. 이게 너무 궁금해. 망고 초밥, 망고 초밥. 너무 궁금해. 여기 소스를 살짝 발랐어. 또 무슨 맛이 느껴지냐면요. 짜잔. 되게 묘하다 얘. 인절미 대전에. 얘 정말 표현이 왜 이래 자꾸. 삼계탕 밥 같다, 약밥 같다. 얘 어디서 온 거니? 근데 너무 맞잖아 표현이. 아니 진짜 약밥 같아. 뭐라 말할 수 없잖아. 진짜 뚫려요 근데. 맛있지? 네. 끝까지 스윗하지 않아. 내가 그런 남자야. 사랑 나도 너무, 남자 만났는데 너무 스윗해서 넘쳐 흘러요 지금. 내가 그게 좀 문제야. 너무 넘쳐. Yama yama you my sugar plum y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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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um